광주 비엔날레 특별전에 전시 예정이었던 홍성담 화백의 걸개 그림 세월 5월. 그런데 그림 일부 정치성 가졌다는 이유로 전시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죠. 자, 급기야 다른 참여 작가들도 16일까지 홍화백의 작품이 전시되지 않으면 다른 작가들 작품 다 철거하겠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네요. 제독화가이십니다. 정영창 작가를 연결합니다. 자, 정화백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정영창입니다. 이게 지금 광주 비엔날레 그 본전이라기보다는 20주년 기념 프로젝트 특별전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특별전 제목이 달콤한 이슬 1980년 예. 그 후. 이게 예, 예. 제목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그, 달콤한 이슬은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광주를 비롯해서 세계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극복하는 내용이고요. 예. 80년 그 후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점으로 지난 30년의 시대 정신에 대한 새로운 전망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폭력에 희생된 분들을 함께 기리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 이런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홍성담 화백 그림이 이게 혼자 그리신 게 아니라면서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 이번 그 세월 5월 그 그림을 예,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열린 구조 속에서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예, 예. 열린 구조라면 그래, 어떤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렸기 때문입니다. 아, 이 그림엔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 예, 예.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예. 그 시민들과 함께 그 토론회장을 열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때의 그 시민들에게 이 5월 세월 걸개 그림에 어떠한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느냐고 물어서 예. 그 시민들께서 의견을 내주셔서 아하. 저희들이 그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그려낸 것이죠. 그렇군요. 직접 예. 그림에 참여하신 것도 홍성담 화백뿐이 아니라 우리 정영창 화백도 직접 참여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까? 우선 제목도 세월 5월은 무슨 뜻이고요? 예, 세월 5월은 그러니까 35년간의 그 한국 사회상을 담은 그림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 뭐야, 그, 세월 5월은. 1980년 예. 5월, 그때로부터 예. 2014년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상 예. 말이죠. 예, 예. 세월호 예. 사태까지. 예, 예. 그래서 주로 어떤 것들이,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그림 안에는 그 80년 광주의 시민군과 그 주먹밥 아주머니가 세월호를 들어올려서 시민과 학생들을 구출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시민군과 아주머니가 세월호를 예. 건져서 학생을 예예. 구출한다. 예예.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이네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던 겁니까? 예, 뭐, 이 그림에 문제가 된 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예. 대통령을 그린 부분인데 예.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 좀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저희들이 그렸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허수아비로 그린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예. 예, 그 비엔날레 측과 큐레이터가 수정을 요구를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수정 요구? 예, 예. 그래서 수정도 하셨다면서요? 예,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수정을 해달라고 해서 이거는 뭐 작가들한테 수정을 해달라는 부탁은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예. 그쪽에서 수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물어봤죠. 그럼 두 가지 안을 내는데 음흠. 그 박근혜 대통령 부분을 하얗게 칠을 하거나 예. 그 닭으로 이렇게 그 회화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겠느냐. 아.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달라. 예.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닭으로 그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그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닭으로 그렸었죠. 그 허수아비 대신에 예. 꼬꼬닥 하는 닭으로 예. 하얗게 칠하는 것보단 그게 낫다? 예, 그게 낫다고 생각이 됐던 말입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수정하셨던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왜 또 전시가 안 됩니까? 예, 그거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예. 그걸 그 안 된다고 결정하셨는지. 예,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안을 내고 선택하라 했는데 선택한 것은 비엔날레 주최 측이라 이거죠. 예. 하지만 그 후에 설명 없이 지금 계속 전시가 안 된다는 겁니까?
예, 뭐, 에, 그, 그림이 그 정치적인 그 내용이고. 예. 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에, 안 된다라는 그런 결정이 내린 것 같아요. 어허. 예.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전시 안 되는 이유를 누가 설명하던가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1980년 5월부터 이번 세월호 사태까지 35년의 사회상을 그리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 시민군도 등장을 하고 그 당시 주먹밥 예. 아주머니도 등장하고 예, 예. 이것도 다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가 모두 뭐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것까지 다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그린 게 그게 문제다 이거로군요. 예,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 특별전에서 요 세월 5월 작품 그 중요도가 매우 크다면서요? 예, 예, 그렇죠. 그 이유는요? 그 세월 5월 작품들은 이번에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 시민들 의견을 모아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광주 정신을 예술적으로 구현한 작품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예. 이번 전시의 꽃이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번 그 세월 5월은 전시장 로비에 전시도 되고. 아, 입구 딱 들어가는데? 예, 입구 들어가는데 전시가 되고. 예. 그거를 원래 그 아홉 배로 확대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프린팅을 해가지고 7m에서 30m 크기로 예, 그걸 프린팅해서 미술관 건물 전면에 설치할 거예요 예정이었었거든요. 아, 외부에다 말이죠. 예, 외부 벽면에. 예. 그래서 그 뭐라면 그 전시 오픈 날 그 아주 중요한 행사로서 네. 퍼포먼스가 있을 예정이었었는데, 예, 예 그 걸개 그림이 걸리지 않음으로써 이런 모든 행사가 다 취소가 됐었죠. 예. 그래서 급기야 16일까지 이게 제대로 전시되지 않으면. 다른 작가들 작품 다 빼겠다. 그런 거죠? 예, 예, 예. 지금 참여하신 모든 작가가 모두 몇 분입니까? 지금 국내 지금 거기 참여한 작가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한 49명의 작가가 참여를 하였고요. 예. 그리고 그 국내 작가들은 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49, 국내 19. 예, 예. 해외 작가가 한 30명이 되는군요. 예, 예. 그런데 만약 안 되면 철거하겠다 한 분들은 뭐 거의 국내 작가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지금 현재 국내 작가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에서 참여 작가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이번 사태 생각을 하면서 음흠. 사태가 어떻게 번지는지 그걸 살펴보고 예. 차후 자기 자신들의 행동을 예, 결정하겠다. 그렇게, 예, 결정하겠다. 그렇게 통보해 오셨습니다. 우리 정화백께서도 요 세월 5월 말고도 몇 점 또 출품하셨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특별전에 저도 전시에 참여를 하였고요. 어떤 그림들을 내셨습니까? 네, 거기에 저는 인물화, 대형 인물화를 4점 출품했습니다. 그 이제 그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예. 생존하는 인물들을 다루었고요. 예. 거기에 이제 서승 선생님, 그리고 정대세, 그 전번 그 제일교포 축구 선수 말이죠. 예예 예, 축구 예. 선수예요. 그런 분들의 초상화를 예, 예. 내셨는데. 예예. 예. 그럼 이제 16일까지 안 되면 이거 다 철거하실 건가요? 저는 벌써 철거했습니다. 아, 이미 하셨어요? 예예. 예. 네네. 그 광주 비엔날레 측에서 예. 9월달에 이 세월 5월 그림에 대한 대토론회를 열어서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다던데 그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제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결정입니다. 음흠. 작품을 걸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고 예. 수장고에 넣어져 있는데 사주 예. 이후에 예. 예, 그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 토론회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정화백님은 예. 독일에서 주로 활동하시죠? 예,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뭐 풍자 이런 문제가 되는 적이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지금 안젤라 메르켈 수상 같은 경우에도 뭐 히틀러로까지 표현을 하고 그래요. 예예. 예. 뭐 저 독일의 정치가들은 그냥 예, 그런 예. 것을 웃으면서 그냥 넘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처하지 않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군요. 네. 예예. 예. 정말 답답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독 작가 정영창님의 말씀 들었고요. 참고로 광주 비엔날레 재단 측에도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점 밝혀두겠습니다.